5월 21일 저녁 국제뉴스입니다. 국제밀가 폭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수출을 차단하고 자국산 밀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여화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때문에 곡물을 수출할 수 없다며 제재를 주도하던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세계 안보를 위해 식량 수출에 대한 제재는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의 극한 대립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대한무기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흑해봉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함대를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대함전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랜드리스를 한들 배 한 척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 봉쇄를 뚫는 것은 당분간 무리입니다. 따라서 흑해봉쇄로 인한 국제시장의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전문가들은 흑해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있는 곳이 있다며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만과 중국이 대치 중인 대만 해협인데요. 현재 대만 해협의 군비 경쟁은 흑해에서의 러시아군이 수행 중인 봉쇄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치열합니다. 애당초 함대 단위가 다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해군력이 약한 대만조차 흑해 최강인 러시아 흑해 함대 준하는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한일 등 동북아 국가들의 총전력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함대를 보유 중입니다. 또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날마다 수십 개 전투기들이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대만과 중국의 전쟁인 양안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 제무기의 카피판으로 구성된 중국 함대가 아무리 많아봐야 침몰당한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처럼 석빙강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 중인데요. 최근 연달아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고 있는 흑해함대의 모습을 보면 이 말도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주장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중국 해군이 러시아군을 제친 지는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장비의 수화질은 물론 병사들에 대한 대우나 평균적인 수준 역시 중국이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세계 2위 GDP로 얻어낸 막대한 예산 중 상당량이 군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중국 해군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KD-3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더 덩치가 크고 성능은 비슷한 차세대 군함 0550을 지난 5년간 무려 8척이나 진수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의 2배가 넘으며 중국보다 훨씬 먼저 이지스함을 도입한 일본의 이지스함 보유 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현재 중국은 이 0550을 12척이나 더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지스함만 20척이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더해 항모와 준항모로 기능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 역시 건조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 군함 건조 능력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소련의 군함 건조 능력을 따라잡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현재 중국 해군의 역량은 러시아보다 훨씬 높으며 또 지금 중국 해군이 가하고 있는 위협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맞습니다. 즉 중국 해군은 약할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도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대구급 세종대왕 배치2 등 신형함을 진수하거나 전력화 중이며 이외에도 FFX-3와 FFX-4, KDDX, 한국형 항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며 중국의 팽창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연대를 높이기 위해 한미훈련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디 우리 해군이 강력한 해군 전력을 바탕으로 적들이 도발을 시도조차 못하는 강한 해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